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뉴욕 한인회가 동포사회를 위한 후반기 주요 사업 계획 중 하나로 다목적 문화공간과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본격 착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고성훈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뉴욕 한인회가 동포사회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다목적 문화공간 및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영아 뉴욕 한인회장은 송정훈 수석부회장, 찰스윤 상임부회장, 강익조 전 뉴욕 한인회장과 함께 8일 MKTV와 KNN 방송을 방문해 후반기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한인 이민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포사의 중점 추진 과제로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한인사회 화합과 단결 및 본국 교류 협력에 이바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자기 민족이 살아온 그 과거와 또 이곳 미국에서의 뿌리 내릴 때의 어려웠던 과정, 힘들었던 것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줌으로써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더욱더 발전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박물관, 특히 이민역사박물관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절실하게 필요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회가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말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어찌 보면은 1세, 그다음 1.5세, 2세, 3세까지 우리 손자들까지도 정말 정신적인 주축이 되고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뉴욕 한인회관 1층과 지하 공간은 기존의 세입자 모집이 수개월째 난항을 겪으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나친 노후화로 인해 내부 보강 및 설비 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또 리스도 주려고 한 과정에서